이상엽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공개합니다. 자,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상용화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어떤 분야, 어떤 업종의 이 상용화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 뒤에 힌트가 조금 나와 있긴 한데 약간 막연합니다.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상엽 이사님께 여쭤볼 텐데 오늘의 키워드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나요? 네,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었는데 조금 이제 뭐 윗골이 달기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. 전고체. 네, 네 전고체 배터리. 주요 기업들이 이게 상용화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는 2027년 좀 아직 멀었다고는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네. 또 이쪽에서 차세대 이제 배터리를 선점하지 못하면은 업계에서 또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용화 경쟁이 치열하고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화재 위험도 별로 없죠. 그리고 이제 에너지 밀도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에 선점하는 게 중요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련된 뉴스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일부 시장이 좀 개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그래 그러면 올해부터는 작년보다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뽑아봤는데 네. 주요 이제 뭐 키워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오늘 장 초반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던 이유는 네, 미국에서 이제 퀀텀스케이프가 있는데 그 퀀텀스케이프가 무려 한 43.08% 굉장히 급등을 했었었죠. 네. 그래서 그 폭스바겐이랑 관련된 부분인 거죠. 퀀텀스케이프는요. 그래서 폭스바겐 자회사 파워코라고 있는데 파워코랑 협력을 하면서 그 이제 샘플 테스트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통과했다라는 긍정적 소식이 들렸었죠. 그래서 1000회 이상을 뭐 충전 방전에도 이제 배터리 용량이 95%를 유지했다라는 긍정적 소식에 급등했고 네. 시간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장 초반 오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용화 경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. 그래서 네. 여기를 보면은 2030년 내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 내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에서 5% 정도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비중이 큰 쪽이 뭐 반도체랑 2차전지 함께 볼 수 있는데 반도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최근에 반도체도 살펴보면은 차세대 반도체에 많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빗대어서 살펴보면은 아 차세대 배터리, 전고체 배터리에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. 그래서 시장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뭐 전기차 업계 이제 수요 둔화 얘기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업체가 이거를 기회로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. 네. 삼성 SDI인데 전고체 쪽에서 이제 기술 개발이 좀 가장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회사가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도 이제 스텔란티스와 이제 합작한 미국 네. 배터리 공장 그쪽 양산 가동 시점을 당초 계획한 내년 1분기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게 또 전고체 사업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또 키우려는 그런 이제 액션을 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네. 것 같고요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삼성과 현대차와의 동맥이 정말 많은 섹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라면은 또 전고체까지도 삼성과 현대차가 또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고체 배터리 쪽은 특히 네. 올해부터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말씀해주신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힌트를 얻어서 종목들을 좀 선별해 보도록 할까요? 네, 이제 두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. 한 종목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업은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. 네. 오늘 뭐 살짝 윗골이 달렸지만 현재도 한 7%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회사가 이제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. 뭐 반도체, 태양광, 뭐 이제 자회사를 통한 이제 전고체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전고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리튬 이제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제 소재 개발이 이미 완료한 상황이고요. 또 이제 황화리튬 생산 능력이 기존에는 한 10톤이었는데 이게 이제 120톤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인 거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
최근에 양산 샘플 공급을 위한 생산 라인 증설도 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멘텀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,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 비중이 좀 크긴 했는데 그쪽에 감소분을 태양광으로 좀 이제 메꾸는 모습을 보였다면 올해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기대감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소재 생산 시설을 올해 이제 완공 계획입니다. 그래서 지금 증설 중인데 이 부분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래서 매출액이 반도체 매출액이 작년보다 한 45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금 연기금이 한 14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2주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기금 수급에 좀 관심이 많이 필요하겠고 단기적으로는 2만 원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 좀 염두하시면 좋겠고요. 두 번째 기업은 CIS입니다. CIS요? 네. 한 시가총액 현재 수준 한 8천억 정도 되고 지금 일단 장기 이평선을 돌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자회사의 합병과 관련돼서 이제 전고체의 사업이 좀 시너지가 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자회사 CI솔리드라고 있는데 이제 합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CIS는 2차 전지 장비 쪽, 또 전고체 장비 쪽에서 좀 이제 역량을 좀 키울 수가 있겠고, 자회사 쪽에서 이제 전고체 소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까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 구조가 좀 마련됐다라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, 작년에 이제 뭐 이제 장비 쪽에서 수주 잔고가 9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시장에서는 1조 원에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는데, 왜냐면은 3분기까지 누적 수주가 8천억이 넘었거든요. 근데 물론 이제 매출 인식까지는 좀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적에서는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잡히는 건 아니지만 수주 잔고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올해 실적이 레벨업 될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70억 전후로 전망이 되는데 2024년 올해는 이제 3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봤을 때도 레벨업이 될 수 있어서 좀 펀더멘탈 관점에서도 관심 가져볼 수 있겠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외국인이 9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고 외국인의 매수가 좀 꾸준히 이어지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고점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기 11,800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게 중요한 것도 함께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CIS까지의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CIS는 또 오늘 때마침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왔죠. 22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전극 공정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. 2022년 기준으로 매출 기준으로 13.77%에 해당하는 금액에 또 공시 소식이 새해부터 들려온 종목이기도 하니까요. 시청자 여러분들 잘 챙겨보시고요. 자, 그렇다면 이 키워드, 이 전고체 관련해서 상용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이 키워드를 저희가 윤혜림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. 윤 대표님은 이거 보시고 어떤 종목을 좀 떠올리셨나요? 네, 이사님께서 대장급들의 이제 좋은 기업들을 소개를 해주셔서 저는 같이 보면 좋을 만한 이수화학을 좀 보려고 이수화학, 합니다. 네, 그래서 황화 리튬과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. 이제 당연히 전기차 이제 배터리 기술 혁신에 좀 도움이 되는 기술적 진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 원료인 이 황화 리튬 생산을 위해서 데모 플랜트 증설에 이제 180억 원 투자를 했고요. 또 동시에 이제 TDM 생산 증대를 위해서 한 13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 시설을 증설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. 특히 이제 이수화학은 이 미국 엔지니어링 회사인 이 KBR과 암모니아 크래킹 사업에도 진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또 수소를 생산하는 이제 고정으로 이제 친환경 수소 산업까지 같이 보고 있어서 뭐 이제 전고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수소도 같이 보고 있는 게 또 앞으로 수소 일정도 있어서 좀 보시면 좋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좀 다지고 있기는 한데 이제 2차 전지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고는 하고 있고 또 이때 전고체 배터리를 보면서 모아나가는 관점 혹은 좀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렸을 때 이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수화학까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. 오늘 뭐 전고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처럼 만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새해에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는 저희 계속 체크하고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죠. 자, 첫 번째 키워드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